농구 전설 허재 감독의 아들인 프로농구 간판 스타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 씨는 전 여자친구가 교제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결별 이후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고 가족까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간판 스타이자 농구 대통령 허재의 큰아들 허웅 씨가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허웅 씨와 2018년부터 3년여간 교제했던 A 씨는 결별 이후 허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구단과 언론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야 네가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 번 진짜 있어. 야 네가 나 때렸잖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허 씨 측은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씨의 협박 강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허 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허 씨는 고소 직후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견딜 수 없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NBA는 허 씨의 주장에 대한 A 씨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NBA 뉴스 이규현입니다.